예전에 종종 오던 양평에 있는 개인 사유지거든요. 여기가 눈이 왔다가 녹으니까 바닥이 굉장히 축축합니다. 여기가 대지가 되게 넓거든요. 막 좀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우선 자리를 잡았어요. 이 카메라 각도로 생각해서 이게 좀 내리는 장면을 잘 찍고 싶지만 삼각대가 너무 더러워지고 있어. 이쪽에 자리 잡았었는데 그냥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 뷰가 더 좁은 것 같아. 오늘 캠핑을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최대한 빨리 오고 싶었는데 갔다 오니까 좀 쉬어야겠더라고요. 며칠 쉬다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평일에 오면은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차소리 같은 소음이 없거든요. 근데 전방에는 살짝 이런 야경들이 좀 있어서 밤에도 좀 눈요기가 되는 곳입니다. 겨울이라서 확실히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녁거리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저녁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만드는 과정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요리였어요.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기름을 갖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살짝 올려가지고 타지 않게 잘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짠. 맛있다. 잘 익었다. 이 닭다리살 순살을 그냥 소금구이로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간을 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레시피를 찾아보다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 만드는 과정만 봐도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간장 소스가 딱 적당하게 닭에 잘 배었고, 짭짤한 맛에 여기 이제 고소한 계란 마요가 올라가니까 완전 풍미가 올라가요. 옆쪽 저 멀리 또 사람들이 왔어요. 무섭지 않아 이제. 근데 저기는 여럿이서 와서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천천히 캠핑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한편 보면서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밥을 하나 비비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구하면은 가운데로 화력이 너무 집중돼서 탈 것 같아요. 밥을 먼저 비벼놓고 불에 올릴게요. 뭔가 세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너무 더 온 사방으로 퍼져서. 나 거울 샀는데.
머리도 피가 안 맞네. 거울이 뭔가 이게 딱 요렇게만 되는 거라서 이 얼굴 각도랑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각도가 안 맞네. 아이고, 아쉽구만. 오늘은 요 상판을 조립하지 않고 이대로 잡겠습니다. 이게 혼자 넣기에는 요 정도 사이즈도 좀 넉넉한 편이라서 네,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 마저 보면서 잘게요. 안녕. 여기가 진흙이고 막 질퍽질퍽한 땅이었는데 눈이 조금씩 쌓이고 땅이 얼었어요. 눈 올 걸 기대를 안 했는데 눈이 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강이 보이는 곳인데 강을 보는 게 좋다. 해가 이렇게 쨍 나는 날씨는 아니거든요. 지금 흐리고 막 뿌옇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인가 되게 차분해지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랄까? 좋습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은 뭐 비행기 소리라든가 근처에서 제법 소음이 들러올 때가 있어요. 아까 살짝 환기를 한다고 문을 열어놨더니 밖에서 막 기계 돌리는 소리가 살짝 나더라고요. 아마 강 건너편에서 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문을 닫으면 조용해집니다. 제가 방진 작업도 해서일까요? 상대적으로 차박이 주는 아늑함이 너무 좋다. 조용한 곳에 와서 더 조용히 있는 느낌?
잘 먹겠습니다. 원래는 이 라면을 이용한 약간 파스타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요. 좀 얼큰한 게 먹고 싶어서 그냥 라면 끓였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익힘입니다. 꼬들꼬들하게. 제가 반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란은 노른자를 다 익혀 먹었을 때 단백질 보충이 더잘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계란 먹을 때다 반숙으로 해서 먹었는데 이젠 두개 하면은 하나는 터트립니다. 주식회사 메이튼에서 저에게 그 어제 제가 사용했던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랑 요 점프 스타트를 협찬해 주셨어요. 협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 메이튼 제품의 거치대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워낙 만족도가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썼던 거는 살짝 이렇게 핸드폰을 딱 틀에 맞게 거치하는 타입이었는데요. 이번에 지원받은 제품은 이렇게 핸드폰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맨 상태에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부착이 되는 타입의 거치대라서 굉장히 작고 심플한 제품입니다. 차를 혼자만 쓰지 않고 여러 명의 이제 가족들이 쓰는 그 차량의 거치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핸드폰에 이 자석을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점프 스타터. 제가 사실은 이차 말고 작은 차가, 배터리가 최근에 한번 방전됐었어요.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있다 보니까 막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는데 한동안 얘만 몰아서 그런가? 그래서 보험을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협찬을 이거 들어오니까 살짝 솔깃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대요. 그래서 급하실 때 유사시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단자를 연결해서 점프 할수 있는 제품이 있네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라이트가 나옵니다. 요건 SOS 요청인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있고, 약간 뭔가 유사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알수 있는 그냥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뭐 라이트가 있는 점이랑 점프 스타트가 되는 점이 좀 차박하시면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이 설명서는 제가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보통 점프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겨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방법을 까먹을 것 같아서 설명서는 보관을 할 겁니다.
제품을 받은 지가 조금 됐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차가 한 번 더 방전이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뭐 일부러 방전시킬 순 없고, 여튼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없으나, 제가 앞으로 차박을 하면서 이렇게 배터리가 나갈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차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면은 이 본체의 이 차량 배터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니까, 그럴 때 요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에도 메이튼 그 차량용 충전기가 있고, 원래 여기에도 제가 하나 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렇게 생긴 동그랗게 자석처럼 붙이는 거를 제 핸드폰에 이 자석을 붙이기 싫어서 막연하게 안 쓰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거였으면 저걸 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제품인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요. 저 차량용 거치대 상품에 대한 이벤트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댓글은 반말로 댓글 닫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벤트 하면서 댓글 이벤트를 제가 하잖아요, 항상. 근데 좀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반말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반말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은희야 뭐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은희를 섞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희야 오늘 캠핑은 즐거웠니? 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벤트 참여가 되시는 거고요. 이벤트 응모 기간은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거예요. 발표 역시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커뮤니티에다가 발표를 할 겁니다. 커뮤니티 확인을 꼭 해주세요. 왔다 안 왔다 하긴 하는데 살짝 비가 내려서 길이 좀 더 축축해졌습니다. 근처 카페에 조카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보러 가야겠어요. 서둘러 정리를 해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려고 지금 남아서 승용차 시동을 켰는데 이럴 수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 차가 최근에도 한번 배터리 나갔거든요. 수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하셔서 다음번에 또 나가면 교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운행을 좀 잘 안 했고 좀 추운데 이렇게 뒀더니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점프 스타트를 테스트할 기회가 왔어요. 너무 웃긴다. 됐어. 파란불이 들어왔어. 시동을 켜볼게요. 아 미쳤다. 대박. 왜냐 이걸 하다니. 이거 빨리 빼야 돼.
오, 오 마이 갓. 아, 너무 신기하네. 네, 저는 이거를 성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뭔가 약간 흥분상태? 내가 이걸 하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기하다. 제가 점프스타터를 언젠가 쓰겠지 하고 생각받았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와, 편집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었는데 쿠키 영상으로 올려야겠다.